사무라이 스피릿은 1998년 12월에 사무라이 스피릿 사탄을 네오지오 포켓으로 이식한 작품입니다. 해당 작품은 보스 캐릭터와 다른 시리즈에 등장했던 캐릭터를 고를 수 있는데요. 캐릭터 선택 화면에서 룰렛에 커서를 맞추고 방향키를 아래 2번, 위로 2번, 아래 1번, 위를 2번 입력하면 이나즈키 장크로가 선택되며, 룰렛에 커서를 맞추고 방향키를 위로 2번, 아래로 2번, 위로 1번, 아래로 2번을 입력하면 시키가 선택됩니다. 미나즈키 장크로는 1편의 보스 캐릭터로 수라와 나차의 성능의 차이가 없으며 움직임이 둔하지만 대기 공격과 필살기의 성능이 좋은 캐릭터입니다. 시키는 하이퍼 네오지오 64로 발매된 사무라이 스피릿에서 등장하는 여성 캐릭터로 스피드가 빠르지만 공격력이 낮은 단점이 있습니다. 수라의 경우는 팔 공격에 특화되어 있으며 나차의 경우는 캐릭터의 속성을 이용한 다양한 공격을 사용합니다. 사무라이 스피릿2는 1999년 4월에 아수라 참마전 사무라이 스피릿2를 네오지오 포켓 컬러로 이식한 작품입니다. 2편은 최종 보스 캐릭터인 괴즈 유가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크로코의 커서를 맞춘 후 B버튼을 누르고 조이스틱을 4번 회전시키면 크로코가 유가로 바뀌고 B버튼을 유지한 채 캐릭터를 선택합니다. 괴즈 유가는 수라와 나찰 중에 나찰의 기술이 더 다양하고 상대적으로 더 강력합니다. 주로 장풍 계열의 필살기가 많으며 상대가 있는 위치에 직접 공격하는 유용한 기본기를 지녔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